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덴트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1180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일 10시 47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덴트 1.7%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급락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은 좀 상승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가격에 따른 주가의 연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크게 좀 하락했던 부분들도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의 좀 하락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한 달 동안에 뭐 37%가 빠졌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가상 자산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덴트 또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대표 이제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주식 쌍바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닥 한번 찍고 들어주고 눌러주고 돌아나가는 쌍바닥.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지도 않는데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한번 저번에도 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될 것 같고, 아래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요 자리가 좀 반등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뭐 큰 반등이나 뭔가 이런 부분들이 뭐 나오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1.5% 상승하면서 4,380만원대, 4,4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반등에 좀 성공을 한다면 결국에 이제 비덴트도 그동안에 좀 하락을 마무리하고 바닥 찍고 좀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로가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 쪽에서도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금 4,390만 원 정도, 4,4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비썸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뭐 더 밀린다라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하락은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는 않는 가운데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영역에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비덴트도 사실 이제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어차피 다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하락 추세란 말이죠. 여기서 올라가 봐야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인데,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뭡니까, 이제 비덴트의 주가도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별다른 호재나 이런 것들에도 뭐 그렇게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사들이는 글로벌 기업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최근에 뭐 반토막 가까이 난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하고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좀 대표적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기업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다음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비트코인 그룹,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다수의 비트코인을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늘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이용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또 만들어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트코인의 고래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었잖아요. 비트코인의 고래가 들어왔고 3만 개 정도를 외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뭐 누군 특정 이제 뭐 기관 투자자가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의 현재 주가 위치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3만 개씩 또 잡아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예요? 지금 한 4,400만 원 돈인데 이걸로 3만 개나 샀다면은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밀리지만 않는다면 비덴트도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바닥 찍고 좀 되돌려 나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죠. 왜냐면은 비덴트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향이거든요. 방향이 꺾였어요. 방향이 꺾여서 이렇게 처박아 있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있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방향성의 전환입니다. 이게 전환이 돼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탄력 있게 갈수 있는 거죠. 그 방향성을 돌렸다 못 돌렸다의 기준이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 상단을 돌파하고 넘어서는 이 흐름들이 방향성을 전환했다, 안 했다의 기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여기서 이제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잖아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구간인데, 어느 일정 시점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바닥 찍고 추세 전환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시간이 오려면은 조금 더, 바닥을 견고하게 다지기도 해야 되고, 저점을 뭐 이렇게 다져가야 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한 8,800원, 8,9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수 있는 게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때 시초가가 한 6%인가 빠졌는데 저가에서 누가 매수를 들어오면서 이걸 양봉으로 돌렸단 말이죠. 이후에 반등하다가 바이낸스에서 인수설 또 나오니까 주가가 또 뛰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무근이다니까 다시 빠지는데 내려올 때 이전 저점을 좀잘 지켜낸다면은 역시나 이제 비덴트도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면서 가격적인 추가적인 레벨 다운 없이 진정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좀 되돌려 나가는 발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8,900원과 8,800원 자리를 기점으로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뭔가 이 종목을 매수를 받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분할 매수라면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답답하게 좀 갇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이제 반등 자리라고 보는데 이 자리에 뭐 이전에 한번 왔었죠. 한번 반등 자리 왔었고 저항 자리 맞으면서 이제 뭐좀 끝났다. 뭐 한번 이제 반등의 기회는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 다시 또 내려오면서 이전 저점 다지고 돌아가면 이제 앞으로 이 위에 돌파 이후에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면 다시 여기서 좀 타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여기 이전 저점을 깨지지 않고 돌려나가는지를 조금 더 관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것 같고, 돌려나간다면 이후에 좀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락이 좀 깊어요. 한 15,000원, 16,000원대 있던 주가가 10,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였는데, 최소 저는 이 하락의 절반 정도는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되돌림 반등이 절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바닥을 만들고 일단 추세 전환을 해야 그 다음을 볼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 8,900원, 8,800원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돌려 나가는지 비덴트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사실 빗썸의 지분 매각 이슈나 이런 기대감 아직까지 남아 있죠. 얼마 전에 바이낸스에서 또 인수한다고 해서 또 뛰었듯이 빗썸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썰만 나올 뿐 뭔가 이런 이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단발성 상승으로 좀 그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지금은 뭐 방향도 방향이니만큼 재료가 나와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들을 돌려놓고 다시 한번 뭐 빗썸 매각에 대한 뭐 그런 이슈가 붙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흐름들에 맞춰서 비덴트가 조금 더 낙폭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만회를 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고 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발탕으로 또 반등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하락 두달 동안에 너무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뭐 투자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좀 들고 계신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은 좀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바닥을 찍고 좀 되돌려 나가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좀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반등의 시간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비덴트는 뭐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 드릴 텐데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팁 하나 드리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또는 아니면은 뭐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는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한 번에 나오고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이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게끔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